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자체들이 일제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학교 급식 내 일본산 수산물 사용은 없다고 강조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 차단에 나섰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내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서울시가 5배 이상으로 검사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의 신청을 직접 받아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는 생선과 어패류 등 수산물 관련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산과 국내산을 막론하고 24시간 내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이나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 수산물을 이제 포함을 해서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 원산지 관리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과 수입, 유통, 소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소 1,600여 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2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2차 점검 업체를 1차 때보다 배로 늘려 원산지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교육당국 역시 급식 내 수산물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안감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학교 11,8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한 내역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되고 있고 그다음 원산지의 경우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식단을 가정에 안내할 때 원산지까지 표기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교육부는 학교 급식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 안전성이 2중 3중으로 확인된 수산물만 공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